자, 여기가 이렇게 목구멍이죠. 이렇게 혀가 있어서 이제 목구멍이 만들어지죠. 그러면 이게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던 끝에 바로 이런 걸 만들어서요. 목젖 뒤로 딱 걸어서 뒤로 가면 딱 이렇게 걸리죠. 그 상태로 해서 딱 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누워 있어도 얘가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이런 소리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아주 재미있는 연구계 가드라고 하는 것을 고안하게 됐습니다.